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실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바둑은 뭐 제가 자주 두지는 않는데, 재밌는 전투 바둑 한번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에서 뒀고요. 첫 수를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중앙 흑돌이 다 죽었습니다. 중앙 흑돌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아기가 102 선수로 가면, 이게 치중이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백이 먼저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바둑이, 흑이, 결국에는 이제 돌을 던졌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돌입니다. 호선이고요. 흑이 양 소목을 두고, 날을 잘 거쳤는데, 아마, 삼삼 파이는 게 싫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 또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바둑 두시는 그 뭐, 반칙 플레이가 많다 그러니까 아마 삼삼 파는 거를 뭐, 그런 거 염두에 두고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뭐, 조금 되기도 하고요. 나를자를 거쳤을 때, 그냥 차분하게, 받아뒀습니다. 이분도 고전 스타일로 이렇게 했네요. 이거는 뭐 백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삼삼을 차지해가지고 뭐 거의 사는 모양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두 칸으로 전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둘 차례인데요. 백은 이렇게 낮게 여기서 인공지능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거는 빼고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를 보면서 지금 보면은 인공지능도 낮게 날일자로 걸쳐라고 나오네요. 우아기에 아니면은 상변에다가 이렇게 높게 걸쳐서 이거 대사 점수까지는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네요. 이렇게 밀어서 밀어서 이렇게 해라. 그렇고 나서 이제 하변에 붙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실전은 이렇게 실전을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세팅을 새로 해야 될것 같네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됐죠? 다단계. 여기서 이제 걸쳐갔는데요. 뭐, 초반에는, 걸쳐갔을 때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 수,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되는 게 있고요. 단순한, 포스를 좋아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컴퓨터 AI들은 이렇게 날일자도 많이 걸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재미난 거는 보시면, 상부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 중앙도로에다가 6번, 7번, 8번, 9번 붙여서 처리하는 게 인상적이죠. 협공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협공하면 그냥 뛰어나가는 이런 진행이 예상되죠. 실전 볼게요. 실전은 이렇게 낮게 걸쳤네요. 여기서, 잠깐만요. 밀어붙이는 등수를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전투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글쎄, 제 개인적으로는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귀도 허기 가져가고, 우변도 허기 가져간 상태에서, 싸우는 게 글쎄요. 처음부터 이렇게 싸우는 거는 좀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냥 무난하게 받았습니다. 무난하게 무난하게 받고 여기서 이제 흙이 이제 밀어 올렸는데요. 미는 수도 있기는 한데 다른 변화 안 볼까요?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날짜를 바꿔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눈목자로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냥 낮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무난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공통점은 뭐냐면은 어디를 두든 씌운다는 거죠. 예, 여기 이쪽이나 이쪽 그죠? 단순히 밀어가지고는 젖혀 올리니까. 비슷합니다, 프로테지는. 여기는 이제 뭐, 개인 취향이라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100으로는 이렇게 눌러라. 네, 누르고 넘어가면 손 빼라. 이렇게 나오네요. 젖히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칸 띄어서 그냥 손 빼는 것도 있고 좀 크게 이렇게 씌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변 도를 우하계 도를 가볍게 처리하고 우상계로 가라고 하는 게 맞네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그냥 안정을 취하고 싶어서 갖다 붙였습니다. 붙이면 젖히겠죠. 젖혔을 때 저는 이렇게 젖혔는데 여기 보시면 AI 추천서가 또 재밌네요.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위도를 젖히는 게또 일감이라 그러네요. 잠깐만요, 이게 뭐가. 로그아웃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초대가 들어왔어요. 네, 녹화가 됐습니다.
일감은 그냥 젖히는 거예요. 젖히는 건데 이제 넣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네, 넣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수도 있다. 이것은 계속 몰리게 돼가지고 썩 뭐 그렇게 좋아 보지 않는데요. 한 칸 뛰는 것도 있고요. 한 칸 뛰면은 그냥 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 나중에 다시 살아나긴 살아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수가 재밌기는 하네요. 이수는 뭐, 베개 둘만을 하겠습니다. 실전 볼게요. 젖히고, 단수 치고, 단수 치어서 저는 뒤로 돌리쳤는데요. 이어도, 입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배 모양인데, 이제 배를 계량 안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다. 여기서도 젖히는 게 있네요. 제일 추천수는, 여기서 어깨를 짚으라 그러는데, 어차피 돌아오긴 합니다. 하나 짚어놓고, 짚어놓고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라. 이런 게 노예요. 그 다음에 우산기에다가 붙이고 젖혀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이렇게 와라. 이런 것도 있네요. 일단은 뒤로 젖히고요. 땄을 때 오른쪽으로 단수 치고요. 이때 흙이 이었는데요. 흙이 좀 더 강력한 수는 배를 키워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 이거는 좀 부담이 좀 가긴 갑니다. 이게 이제 배를 지는 쪽이 좀 타격이 커 보여요. 백은 가볍게 여기고, 이 배를 주는 대신에 이제 모양을 잡겠다 이런 전략인데, 글쎄요. 저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흙 입장에서는 배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넣어요. 이게 있는 게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해서, 백도 이렇게 이었죠. 예, 여기 보면 추천수처럼 제가 이었습니다. 있고, 흙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변을 하나 잡는 이렇게 잡는 수도 있겠고, 이게 실전 없이 타죠. 이렇게 젖혀서 변쪽은 먼저 하나 젖혀 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어차피 흙은 이 젖혀 있는 거하고 잡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은 살아 있거든요. 살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나 띄어서 우변을 키우는 전략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우변을 이렇게 키우는 방법 흙으로서는 재미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전은요 하나 잡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잡는 게 선수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어야 되니까. 여기서가 문제인데, 흙이 두 개가 이제 아래로 막았는데요. 아래로 막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늘고 돌아, 아니면 한 칸을 띄어라 이런 주문이 많네요. 아니면은 그냥 날일자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은 벽이 하나 빠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거의 받아야 돼요. 흙이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뛰거나 그냥 늘으라고 하는 게 많죠.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4번 수가 선수가 되니까 살아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다 그런 겁니다. 실제는 보겠습니다. 실제 빠지고 이제 백이 아니 흙이 손을 뺐어요. 그럼 백은
이게 빠지는 게 거의 선수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젖혀서도 되고요. 젖히고 나서 하나 빠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변화도처럼 흑이 우상계 선수가 와서 지켜버리면은 좀 백이 낙이 없죠. 그래서 제가 손을 안 댄 거예요. 손을 안 댔습니다. 어느 정도 우하게 마서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날짜 이제 들어왔을 때 한 칸으로 강하게 압박을 했죠. 여기서도 보면 흑은 이게 추천수가 이거죠. 살아놓고 이렇게 움직여라. 이게 추천수입니다. 33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 칸 협공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타이밍상 흑이 이게 하변 백도를 공격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여기 크거든요. 이 자리가 흑이 오면은 백이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백돌이 오면은 또 흑이 받아야 돼요. 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좌우 서로 이제 공방의 급소라 이거죠. 근데 이제 공격을 들어왔는데 제가 하나 치봤고요. 이랬을 때 저도 하나 더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원래 정수는 릴러가 추천하는 정수는 젖혀 나가는 거 이렇게 가볍게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밑을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다 그냥 한 칸 뛰는 것도 괜찮은 수라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하기를 잡는 모양 같은데, 우하기를 먼저 선점해서 잡을 수만 있으면 뭐 괜찮은 변화도죠. 그죠? 실전 볼게요. 이렇게 하고, 근데 흙이 밑으로 빠졌는데, 밑으로 빠지는 거는 저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거 왜 밑으로 빠졌을까요? 뭐 당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빠졌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요. 빠져가지고 이제 좌악이 흙들하고 연결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 추천수도 보듯이 우상기를 키우구나, 우변이나 이쪽을 키우구나, 아니면은 압박을 가라 그래도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날일자로, 그것도 아니면은 젖혀서 나오거나. 저는 이 젖혀서 나오는 게 상당히 신경 쓰였거든요. 젖혀서 나오는 게 상당히 신경 써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흙도 조금 무리 가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좌변 백돌이 다 깨지니까 이런 변화를 좀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실제는 밑으로 빠졌어요. 밑으로 빠져서 제가 그냥 하나 지나가는 길에 하나 뚫어 놓고요 한칸 뛰었는데, 원래는 이게 바싹 붙여서 한칸 뛰어라 그러는데, 저는 조금 안전하게 약간 늦춰서 이렇게 한칸 뛰어놨어요. 아, 이때 근데 늦췄기 때문에 이렇게 마늘모로 붙여서 행마하라 그러네. 그럼 하나 씌워놓고 움직여라. 이렇게 하면은 백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네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손 빼는 수도 있네요. 바로 손 빼고 이제 우하기를 공략하면은 이게 살아야 될 때 이런 변화도 있네요. 프로테지가 제일 높은 거는 이거네요. 63% 이렇게 크게 발빠르게 둬야 된다 이런 거죠. 릴라 제로는 26수 앞까지 내다보네요.
턱이 하나 띄었고요. 백도 따라 띄고요. 턱이 한 칸 띄었고, 아, 여기서 정수는 끼우든가, 끼워서 흠집을 좀 만들든가, 아니면은 그냥 차분하게 늘어라. 늘고 선수로 3번 빠지고 그냥 7번으로 나와라. 이런 게 추천수네요. 실전 볼게요. 실전은 하나 들이다보고 한칸 띄었습니다. 이때 흙이 좀 고민이 되는데요. 실전에는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서 전개했는데 이때 어떻게 둬야 될까요? 흙 입장에서는 81%라는 게 이렇게 집 모양을 없애라 그러네요. 아, 근데 재미난 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들이다보고 이렇게 12번으로 가는 12번, 14번, 16번 아, 이 백의 행마가 예술인데요. 전혀 곤마 같지 않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공략하는 게 있네요.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변화도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아, 좀 전에 그 변화도가 상당히 좋아 보였던데 하나 들이다보고 이렇게 우변을 깨는 제가 저도 지금 상황에서 이 지금 우변에 잘못 걸쳤다가는 예? 크게 공략당할 것 같아요. 일단 뭐 흙이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공략을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잘못 걸쳐가면은 이제 뭐 공격이 심하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추천하는 수는 가게 되면 이렇게 갖다 붙이라네요. 화점에다가 화점에 갖다 붙여서 활용을 해라. 참고하시고요. 실전은 그냥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흙이 좋다고 나오죠? 흙이 이길 확률이 87%입니다. 여기서 아, 압박을 가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하나 미는 게 나았다. 밀고 이렇게 7번으로 가볍게 뛰는 게 나았다. 이렇게 놓죠. 아니면은 날일자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행마하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은 그냥 한 칸 중앙으로 한 칸 뛰거나 두 칸 뛰거나 이렇게 눈목자로 가거나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거꾸로 역공도 있네요. 88% 이게 제일 높은데요. 아, 90%도 있구나. 이렇게 아까처럼 집 모양을 파괴해서 이렇게 좀 공략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자로 들이다보고 공격을 하려면 들이다보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실전 볼게요. 실전을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이거 제가 갖다 붙였는데 이미 지금 원래는 맞바둑이면 백이 유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백이 뭐 집 모양이 뭐 별로 없습니다. 집 모양이 뭐 확실한 집이라고는 없어요. 지금 자산기 한 5집 정도 우하기에 뭐 잘 봐주면 5집 뭐 10집 15집 정도밖에 안 돼요. 승률이 상당히 낮죠. 그나마 제일 높은 건 이렇게 빠져라 이렇게 먼저 빠져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방의 급소다 이거죠. 저는 일단 하나 붙여서 늘게 하고요. 늘게 하고 이렇게 추천수여도 있네요. 7% 추천수가 있네요. 제가 둔 수가 이렇게 가는 게 낫다. 이렇게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약간의 어깨 짚는 듯한 이런 수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하네요. 젖히는 것도 있네요. 귀를 실전 볼게요. 이렇게 하고 빠졌을 때 하나 막아두고 중앙에 띄었을 때 하나 띄어두고 띄었을 때 가볍게 띄었죠. 거의 AI가 추천하는 수하고 맞아요. 여기서는 위치가 이쪽에 있죠. 이 언저리에 둬야 된다. 정확한 위치는 뭐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언저리에 두고 바깥으로 가라. 바깥으로 가면서 지금 좌변도를 공략하는 거죠. 이게 하변에서 올라온 흙돌도 공략하고요.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 백돌이 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흙은 지금 좀 바빠요. 지금 곰마가 두 개예요. 양쪽에 백은 이럴 때 신나죠. 이렇게 하나 띄면은 지금 바다 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지금 흙이 오히려 공격하는 건 힘들어 보이죠. 공격을 굳이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할 수는 있겠네요. AI 같으면 이 정도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거 뭐 집을 다 폭발을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이 백이 가득한 데서는 공략하는 수가 엄청 많았네요. 조금 강력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수였나요? 이렇게 하면 야 백이 상당히 곤란한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이 조금 열으니까 백의 행마가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이거 잘못하면 서로 좀 급전인데요. 서로 좀 위험하긴 한데 이러면은 진짜 완전히 난전이 예상되는데요. 초반에는 저는 뭐 그냥 크게 싸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행마 기본적인 툭툭 던지는 인터넷 바둑의 묘미가 서로 실력을 모르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모르니까 좀 안전하게 두죠. 처음에는 여기서 추천수는 막아라 그러네. 그냥 여기서 막아버려도 된다. 저는 이제 이 하변돌부터 공략한 게 아니고 상변 하나 붙여놓고 활용해놓고요. 이렇게 활용해놓고 날을 짜러 갔습니다. 좀 더 공격을 세게 하려면 젖히든가 아니면 여기 상칸 뛰든가 아니면 넣는 것도 있네요. 넣는 거는 좀 별로 같아요. 제일 강력한 게 바로 젖혀서 이렇게 바로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흙도 살아버리네요. 다 살아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흙이 좋아 보이는데요. 실전을 보겠습니다. 실전을 이렇게 하고 이제 좌변 흙이 살자 좌변은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하고 치고요.
또 이제 갖다 붙이고. 근데 야, 여기서 보니까 이게 젖히는 수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젖히는 게 되는가 봅니다. 나는 젖히는 수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젖히면 어떻게 되나? 젖혔는데 이게 손을 뺄 수 있을까요? 거기 지등 들어오면 바로 죽는데. 이 수가 되는구나, 젖히는 게. 별로 수육기를 안 하고 그냥 받아버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젖히면 거의 죽네요, 이거. 단순하게 잡을 수 있는 건 그냥 복잡한 길로 간 것 같은데, 길가론적으로. 뒤로 젖혀가지고, 이었을 때, 치중을 들어갔죠. 뭐 꼭 잡는다기 보다 그냥 하나 툭 던진 거예요. 뭐 어떻게 봤는지 보자, 이거죠. 근데 이제, 흑 입장에서는 심각해졌죠. 맞고 제가 젖혔어요 하나.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패가 났습니다. 패가. 근데 이 정도 해놓고 이 정도 해놓고 흙이 뭐 다른 공략이 많은데 이렇게 거꾸로 잡으러 간다거나 깨부치거나 이렇게 잡으러 왔으면은 사실 좀 서로 피곤했죠. 이 수가 좀 좋아 보였는데. 아, 이거 별론가요? 실전 볼게요. 이렇게 배가 났고, 이제, 배를 받아주고, 이제 저는 이 중앙으로 잡으러 가자는 배가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릴라자료가 추천하는 수는, 단순히 그냥 미는 것보다는 이렇게, 날일자로 붙여서 나와라. 이게 핵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배를 받고 막아주고 하변을 가고요. 제가 막았죠? 막고 막았을 때 이제 흙이 이렇게 했는데 막았을 때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붙이는 것도 좀 일감은 갖다 붙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있는 것도 선수가 되겠죠? 나중에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 여기 갖다 붙여서 백집을 돌파하면서 집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는 그냥 제가 단수를 칠 수도 있는데 그런 변화가 복잡해서 그냥 단단하게 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원래는 위로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또 생길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꽉 이어버렸습니다. 꽉 이으니까 여기서 실제는 이렇게 집을 만들었는데 그거보다는 끊고 끌어넣고 중간을 찔러서 끊어버려라. 아 이게 강력하네요. 여기 약점이 있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이게 툭툭 뛴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가지고 하나 받아주게 넣고 중간을 끼워서 끊어버리면은 끊긴다. 야, 이건 아주 복잡한 싸움인데요.
쉽지 않네요. 그 다음 볼게요. 한집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배를 땄는데, 배를 따고 백감을 쓰면서 도망가자는 거죠. 제가 입구를 받고 배를 따고 이제 그 중앙 흑도를 잡으러 가자는 배를 썼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 릴라데로가 프로테지가 나오죠. 백이 승률이 지금 95%로 올라갔습니다. 95%로. 이미 지금 흑돌이 거의 죽었다 이 소리죠. 배도 있고. 백감으로 쓰고, 따고, 제가 백감을 찔렀죠. 그냥 살아가라, 이거. 살아가면 나는 석점만 먹겠다. 이게 돌파하면은, 돌파해버리면 이제, 이 돌, 뭐, 나중에 살려갈 수는 있지만은, 좀 무겁죠. 그냥 저는 이 3점만 주면은, 살려주겠다. 근데 사실 이제 흑 입장에서는, 이 중앙, 작전은 괜찮아 보이는데, 살고, 그죠? 살고, 뚫고, 흙이 살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 건데, 너무 이게, 배를 다 받아줬는데, 그니까 다시 따고, 저는 이제 좌변 배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제 중앙, 흙을 살리느냐.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힘들죠. 이제 집낼 데가 없습니다. 여기. 모양이 이제 뭐 어떻게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이 백감을, 제가 여기 왔을 때 백돌이 먼저 와가지고는 이미 어려워졌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좌변 배를 놔두고 중앙부터 살려서 되는데. 뭐 그건 선택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잡으러 갔는데 막 거의 죽었죠. 거의. 약간의 맛은 있습니다. 약간의 맛은. 제쳤어요. 이렇게 이제 삐지고 나왔는데, 수가 안 되죠. 그죠? 막아버리니까 단수됐어요. 이럴 때, 제 거꾸로 이렇게 호구짜리를 집었어요. 집으면은, 단수 치면 이으면, 이게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하기가 살아야 돼요. 흙이 돌을 하나 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 우하기에 신경 쓸 데가 없죠. 여기 맞고. 흙이, 여기서 흙이, 물론 약점을 만들려고 한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실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고, 거꾸로 치고, 원래는 바로 받아도 되는데, 바로 받아도 뭐큰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바로 받아도 큰 수가 없는데, 그냥, 놓쳐받았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뭐, 나와봐야, 할 수가 없다. 이미 지금 승률이 거의 99%예요.
이런 들여다보면서도 뭐 별로 의미는 없죠. 이거 뭐 안 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백감만 없애는 거고, 지금, 그렇죠. 어려, 이게, 모양만, 흙 모양만 흠집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배를 따고, 배를 걸었는데, 제가 뒤를 이었어요. 하나 물어보고, 있고, 슬슬슬슬 나가죠. 슬슬슬슬 나갑니다. 하나 들이다보고, 이을 때, 쌍엽 서고요. 이럴 때, 한 민저 찔렀어요. 찌르고, 막고, 끊었죠. 이때 흙이 이제 단수를 쳤는데, 아니, 이었는데, 그 수보다는, 꽉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뒤로 치던가, 이렇게. 똑같나? 아, 똑같을 수 있겠네. 지금 모양이 사나워서. 늘면은. 늘면은 주황색들이 죽는다. 그러네요. 뭐 별로 뭐 선택이 어렵습니다. 이어서 끊고 쭉쭉 나갔죠. 쭉쭉 나가니까 졸지에 이 우변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백이 움직이는 맛도 있죠. 이게 이쪽도 마찬가지. 이게 돌이 지금 많이 끊어놨기 때문에 이게 좀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흙은 끊고 배를 따고 먹여치고 따고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의 이게 과연 근데 선수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데 안 받으면은 제가 뭐 혹시나 죽을까봐 그냥 받아줬어요. 귀는 살아놓고 공격이 그냥 젖혔는데, 아, 여기서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젖히는 게. 여기 보시면, AI가 보시면, 이렇게 발전자로 와라.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보면. 그죠? 아, 저도 이런 생각하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발전자 핵만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아니면은 여기부터 빠져라고 노네요. 하나 밀어놓고 이거는 이 순간인데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흙 성률이 한 7%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돌이 다 끊겨 있어 가지고 이제 상변 백돌이 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백에서 보시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급소가 여기 이 언저리에요. 이 네 군데 중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상대방의 급소는 나의 급소 뭐 이런 거죠. 이쪽에 흙들이 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성률이 제일 낮은 1% 쪽에다가 돌을 뒀어요. 이렇게 해서는 공격 제대로 된 공격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죠. 이렇게 하나 들이다본 거죠. 예. 이 돌을 잡아가라. 잡아가면 그 돌 하나를 활용을 해서 내가 좀 핵마를 좀 부드럽게 하겠다. 그 잡았을 때 그냥 뭐 추천수는 여기네요. 추천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가볍게 이렇게 한 칸 띄웠습니다. 한 칸 띄고, 아, 여기 갖다 붙인 게 좋았어요. 여기서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이렇게.
받는 게 있겠고. 아, 이게 한번 찔러놓고, 이렇게. 찔러놓고 이렇게 잡는 거 있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하도 많아가지고 연결하는 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제대로만 공격하면은 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도를 딸 생각 없습니다. 어차피, 목표가 이제 좌변돌이 아니에요. 이게 하변부터 올라온 중앙 흑대마라 이돌만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일단 호구를 하나 쳤는데, 저는 이렇게 뚫고 놓으면 머리 아플까봐 그랬는데, 추천수는 오히려 그게 아니네요. 그냥 한 칸을 띄거나, 한 칸을 띄어서 나가는 게좀 행마가 낫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변화도 대로 하면은, 수를 많이 늘어나네. 그렇게 하고 잡으러 가라, 이 소리네. 가변 수를 보면 하나, 수가 이 배도 양쪽에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수나 돼요. 그러니까 수를 좀 늘리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수를 늘려라. 이렇게 툭툭 뛰면은 수가 엄청 늘어나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 만만치 않겠네. 참여해서 수상견이니까 잘하면은 수상견이 될 수도 있네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 들이다보고, 열고, 열고, 아래로, 아래로 한칸띈 거는 뭐냐면, 제가 이었을 때,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으면, 끊으면, 그죠? 단추고, 빠지면은, 바로 다녀야 되죠? 네, 이게 선수성 의미가 있어요, 있는 게. 갖다 붙였죠, 거기.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을 했는데요. 워낙 수가 많아서, 한 칸으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참고도처럼. 아니면은, 입구로 가는 게 있는데, 입구로 가면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한 칸은 너무 좀 공간이 좀 작죠? 두집 나갈 공간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일단 높이 갔습니다. 높이 가고, 추천수는 치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구자로 가는 게 좋았다. 입구자로 가면은, 백이 단독으로 살기는 힘들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갑자기 치받아가지고, 이게 제가 좋아졌어요. 젖히고, 하나 빠져나오고, 선수로 이렇게 하고, 막았죠. 밀고 들어올렸을 때 막으면, 살았죠. 살고 나서 이렇게 이제 중앙을 한번 찔렀는데, 지금, 성률이 거의 뭐, 1%, 2%예요. 이건 근데 별 의미가 없는데.
아, 지금 베란다가 재미있네. 이렇게 찔르면은. 이렇게 빅이나 빅을 만드는 작전이다. 이렇게 하는 작전이 있었네. 이거 재미난데? 이게 진짜 잘하면은 돌이 몇 개에 낀 거야, 이게. 하나, 둘, 세 개. 돌 3개가 엮여가지고 빅이 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빅이 나면은 승부가 어떻게 되나? 이게 빅이 나면은 글쎄 집을 세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거의 빡빡한데 진짜. 반집승부나 한집승부 될라나? 약간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빅이 나면. 그죠? 여기 약간 집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참,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자기 능력으로만 보인다고. 이게 빅 만들 것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빅이나 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 100이 왼쪽에서 다 채워오면은, 어차피 지금, 이쪽 돌은 서로 못 들어간다고 볼 때, 그죠? 서로, 예를 들어서 못 들어온다고 볼 때, 백이 이제 수를 다 메우고 들어오면, 빅이 안 나는데? 거기 다 죽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죠? 흑돌 중앙에 있는 거는 살아 있어야 이게 뭐 우변에 빅이 나든가 말든가 이게 뭐 살아 있지 않은데 이게 그 전에 뭐 백을 잡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길로는 좀 흑이 안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막 막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좌변에 있는 백돌도 살았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해서 여기 이제 결과를 보시면 우악의 돌도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백이 먼저 가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백이 먼저 가면. 좌변 돌은 이제 다른 거하고 사는 맛하고 있으니까 이거 살았다고 보고요. 이것도 그냥 죽었다고 해줄게요. 죽었다고 해주고, 이 흑돌이 살아가면 이기긴 이기는데, 아니면은 백이 이었을 때 선수로 입고 살고, 아, 근데 여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이 중앙돌이 이게 다 죽어가지고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서 뭐 50집 차인데 보나 마나 우악이 돌도 백한테 선수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최소 50집 이상 되니까 이제 봐도 둘째도 더 이상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돌 던져가지고 제가 이겼는데요. 바닥이 복잡하게 합니다. 아, 싸움이
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이렇게 뭐 전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전투바둑이 돼요. AI랑 워낙 많이 붙어서 그런지 전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까지만 해도 크게 많이 없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중앙이 하변도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결론을 보면 무리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왔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결론은 남의 집이 커 보인다는 건데, 지금 자기 우아기들도 살지도 않았는데, 공익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차라리, 우변이나, 뭐, 상변을 키우는 전략. 그게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 결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좌변에 들어왔죠. 결국 이 돌도 이제 패가 나가지고 이제 엄청 시달렸는데요. 왜 본인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남의 집을 깨러 들어올까요? 참 심리가. 결국은 이 들어온 돌이 둘다 지금 저승 갈뻔했습니다. 둘 다. 뭐 본인 돌이 죽지 않을 거라고 물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바둑이 보시면 우변이나 우상기 쪽은 손도 안 대죠 제가 손도 안 대고 그냥 괜히 손 대면 흙집이 지어질 것 같아가지고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변하고 좌변 돌만 공략을 해가지고 뭐 바둑을 끝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싸움이 커지고 커져가지고 우변이나 우상기까지 다 가긴 갔는데 싸움이 엄청 커졌죠. 근데 이런 바둑이 재미는 있어요. 아주 재미는 있죠. 왜냐면 지금 흙이 모양이 좋아가지고, 일반 개가로 가서는 백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리는 영상마다 뭐 어떻게 보니까 막 대마 사냥 뭐 이게 그게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런 바둑이 재미는 있어요. 아직 저도 불안했거든요. 이 상변 백돌 지금 있는 이 돌이 죽을 줄 알고 와 이게 엄청 긴장했어요. 이게 잡으러 갈 때하고 도망갈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잡으러 갈 때는 신나는데 와딱 도망갈 가려니까 아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이거 온통 흙세상인데, 아, 여기서 도망가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상대방이 약간의 실수를 하면은 살수 있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두면은 거의 죽는다 봐야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재미난 바둑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